이제 두 번째요. 오세요, 아버님. 아버님이요. 아버님이요. 어? 왜 그러세요? 아, 저요? 네, 오세요. 아버님이지. 아버지 보셨는데. 아버지?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앉으시면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얼굴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네, 얼굴 흉내지 마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불러주세요. 네. 성씨만 말씀해 주세요. 네, 성이 성씨는요. 성씨? 네. 창녕? 어디 성씨? 네, 창녕 성씨. 창녕 성씨? 네. 성씨가 창녕 성씨구나. 몇 살이세요? 저요 68. 68년생? 아니요. 올해 68세 되셨다고? 네, 52년생이니까. 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이고. 좀 재밌게 긍정적으로 사시려고 하셔서 얼굴 속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요, 저하고 이제 궁금해서 우리 아들하고 아, 같이 노실 분. 네? 같이 노실 분. 자식? 새끼. 뭐 접어 오셨어? 네, 밑으로 아니요. 주세요. 되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나이가 네, 오죠. 네. 잠깐만 이거 전화 보니까 뭘 적어온 글씨가 보이더라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제가 적고 드릴게요. 자식들 혹시 사진 있어요? 가족 사진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 네. 뭐 아들 사진도 없고 딸 사진도 없고? 네, 네, 네. 우리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내가요. 네.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워낙 본인 스스로가 많이 조금 외로운 사주팔자고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쪽에 무당집을 좀 다녀야 되고 아니면 부처님 집을 좀 찾든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선대에서 내려오던 조상의 주력이 본인도 빌던 조상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도를 닦고 내가 기도를 냈으며 내가 도사 아닌 도사로 내가 살아를 가야 돼. 왜냐하면 옛날에도 출가를 한다라는 거는 자식도 마찬가지요. 내 뭐 부인도 마찬가지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요. 내가 누구도 없이 내가 관여는 하되 나 혼자 홀로에 그렇게 살아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래도 보면 대한민국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외방으로 좀 다닐 수 있고 이런 운세적인 사람이 본인이 맞아. 원래는 선교활동이라든가 어떤 면은 절법으로 가셔야 되는 양반이야 본인 스스로도. 근데 내가 내농사도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가족, 가정에 어떤 성불, 어떤 성사적인 농사라든가 가족의 단란한 씨, 창녕 성씨들이 조금 늘어나야 되잖아. 그지? 뭐 손자 손녀도 봐야 되고 네. 모두 봐야 되고 내 자식들도 내가 다복하게 뭐 몇 남 몇 녀 뭐 이남 뭐 이녀 뭐 이렇게 다복하게 가야 되는데 겨우 억지로 정말 이렇게 두 자손을 낳아서 이렇게 가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의 씨 농사라고 하죠. 성씨에도 씨 농사. 그 농사가 조금 지금 덜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 이 목으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기관지 어떤 뭐 천식 같은 거 심장 계열로 이런 거 조금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 왜냐면 늘 항상 물 같은 걸 좀 많이 드셔야 돼. 네네. 늘 이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후덕하시고 되게 좋으시고 인자하신데 늘 안에는 내가 뭔지 모르게 갈망, 갈증 이런 게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도 이렇게 발휘한다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할 때 내 몸속에 체내 속에 건강 속에서도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타고 물이 조금 수분이 부족하다니까 어떤 영양소라든가 한약을 크게 드시지 마. 아빠 같은 경우는 크게 한약을 먹으면 그게 충인할 수가 있어 약재들끼리. 네. 그리고 뭔가 장탈로 인해서라도 뭔가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까 어떤 수분 섭취하기 좋은 이런 걸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식의 농사가 조금 덜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응? 네. 자식 때문에 들어오셨어? 그래 본인 때문에도 들어오셔야지 뭐. 그래서 여기 올해 자 그거 하나만 주세요. 그거 이건 내 거야. 올해 우리 아들이 36이야 올해. 네네. 이제 갑자생이야. 원래는 작년부터 들어오는 시절로 해서 뭐 갑자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홍기 이런 게 들어와야 되고 안 그러면은 파괴라는 얘기가 나와. 만나던 사람이나 이별. 만나든 어떤 게 뭔가 진행을 하다가도 X 그리고 얘가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야. 아빠가 보기엔 장가를 안 갔어요? 갔다 왔어? 저요?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아들. 지금 그런 것까지 제가 자세히 물어본 수는 없는 입장이고. 여기 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따지고 보면 어떤 내가 좀 뭔가 풍파를 외롭게 아버지 사주 닮았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원래는 찢어져야 돼. 아빠도. 이미 찢어졌어. 찢어져서 10년 이상 넘었어. 찢어져야 돼 아빠도. 아빠도 절대 누구랑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누가 있어도 내가 그게 없는 거야. 자식이 있어도 그냥 없는 거야. 못 보고 안 듣고 들을 수도 없고 내가 강요할 수도 없고 미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겉들고 떠들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이 뭐가 궁금하실까? 저 결혼을 하고 아빠 그러니까. 직장 관계가 사실은 한 10일 전에 독립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독립이라기 하긴 뭐하고 그냥 그래 독립으로 얘기할 게 좋게 나간 거야. 독립이라고 뭐 나간 거야 그냥. 자기가 부모가 날 낳아줘서 여기까지 키워준 거 감사하고 그냥 혼자 세상 살이 살아간다고 솔직히 나간 거야. 네, 엄마 하고 싶지도 않고 부딪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각자 인생이라 생각하는 게 우리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은 이제 연세 듣고 나니까 눈물이 조금 맺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스럽기도 하고. 근데 아직 결혼을 뭐가 여자가 없다고 얘기를 못 안 나온다. 근데 결혼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 자기 주제, 자기가 어떤 직장의 어떤 자리 잡음 이런 게 조금 돼서 엄마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거는 안 하고 싶은 좀 외로운 사주야. 그리고 고집이 있어 이 아들이. 그리고 자기만의 혼자의 생각이 조금 많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좀 불안증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37에 가면서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결혼 수전은 내가 이 사람이 원래 일찍 결혼을 해 장가를 갔으면 이혼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늦게 가니까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38까지는 바라보고 계셔. 누가 아무도 여자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 왜냐면 여기도 이 집안도 그러니까 우리 여자는 무장이잖아? 아빠를 보면 박순탁 감이 옛날에 왜 저분이 오 우리 쪽으로 문화재가 나오도 너무 저분이야말로 박순탁 감이고 저분이야말로 신이라는 관성과 인상을 갖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내려오는 좀 영향력이 없잖아 있어. 그러니 이 사람도 조금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나를 믿고 믿는 인간이 조금 부족해. 이 사람 이 우리 아들이 믿을 만한 인간이 좀 부족하고 좀 인간 여류를 좀 많이 해야 돼. 친구를 만나다가도 친구가 조금 배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은 말인데 그래도 혼자 꿋꿋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살아간다는 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뭐 승진도 못할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떨어지니까 좀 기다리시 아버지. 어차피 늦은 결혼이지만 자기도 결혼을 안 할 건 아니야. 그러니 아홉이 넘기 전에는 그래도 좋은 일을 낳는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걱정되시고 아버지 건강 걱정하시고. 그리고 딸? 네. 딸. 아이고야. 딸이 사주가 세요.
어? 아, 그래요? 뭐 수다로크하는 게 보이고 아버지도 하면 내 딸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지만 사주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고집이 좀 있어. 예, 성격이 좀 있어요. 성격이 와일드하기도 예. 하고 쎄. 좀 그냥 순진하게 더부룩하게 그냥 여인네로 있다가 조신하게 저 시집 가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냥 뭐 이게 자꾸 아버지 탓 엄마 탓은 안 하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께서는 보여진 게 아이들한테 보여진 게 너무 각자가 살아가야 되고 외로움이 좀 많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 이 따님도 잘못하면 이름 얘기했다 따님도 자기 스스로가 폭석되고 드세게 내가 오너 자리 안 가더라도 오너 아니면 오너로 뭔가 오지랖 떨면서 사람들이랑 막 아들이랑 완전 성격이 틀려 엄마 아빠 완전 틀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저거 저 남자 누구가 만나갖고 저 성격을 가지고 나서 살까 하는데 생활력은 강하다 생활력은 강해 어? 근데 생활력은 강한데 이 집안에도 원래는 신의 줄력이 있어서 응? 누군가가 만신하니 만신이 나와야 되는 거야. 줄력이 있어서 지금 살짝살짝 겉돌고 고비들을 겪는 것 뿐인 거야. 그렇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상처도 있는 아이야. 딸은 뭐 아빠가 다 모를 수 있겠지만 배신 남자에 대한 상처 그리고 다시 그걸 받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를 남자를 함부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끼는 있다 얘기를 하셔. 끼는 있기 때문에요. 끼는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진 않아 주위에 그 속에도 조금은 딸을 믿어보자고 네네. 속아낼 수 있잖아 지금 사람은 많이 들어와 아들이라면 틀려 많이 듣고 많이 자기가 오지랖도 떨고 막 해서 혼자의 보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그냥 지 혼자만 좀 잘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착하긴 하다 못돼 처먹진 않았어 네. 뭐 드센 것과 못돼 처먹은 건 틀려 근데 착하긴 하다 그래서 생활력이 있어서 혼자서 일궈내서 살아를 가야 되고 남편이 있어도 내가 집에서 내조를 하면서 내가 같이 뭐 같이 맞벌이를 해서 드세게 나가서 남편 벌어오는 거 내가 버는 거 다 해갖고 막 벅석 떨면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 사람이 네. 사주 팔자야 그러니 자식 농사가 늘 됐어도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 한 3년 앞으로 3-4년 안쪽으로는 그래도 내가 아 내가 안고 끼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주 새끼 하나는 보시겠다 아 그래요? 손자 손녀 쭉은 하나 보일 것 같아 아 그럼 여자아이? 손자 손녀든 누군가 손주 새끼 하나 보일 것 같아 이 집안에도 씨가 귀해 그렇기 때문에 뭐 주상줄에서 좋게 내려주시면 아들 자자를 주겠지 자꾸 이제 딸 쪽에서 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남의 새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어떤 길로에 있어서 조금 액살 운 뭐 조상들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대우해드리고 조금 풀어드리고 그리고 좋은 인연 맺으라고 그렇게 맺어놔줬으면 네. 좋을 솔직히 좋겠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아빠도 이동이 조금은 들어오는데 네. 더뎌 네. 지금 더디는 운이야 응? 네. 뭔지 모르게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운은 반밖에 그러니까 이 반발을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야 이발까지 못 가고 있는 네. 이런 운세적인 거야 네. 아빠도 누구 밑에 못 있어 응? 내가 없지 않아 그럼 좀 이렇게 오너를 하다가 내려오든 망해먹든 또 누군가 밑에서 내가 갈 때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 장사, 사업, 영업 이런 것들로 아빠가 뭔가 많이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 멀리 가서도 뭔가 팔고 오고 뭔가 계약 성사해서 오고 뭐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제 뭐 연세가 있고 하니까 좀 관리나 이런 걸로 좀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해외 쪽으로 나갈 일이 있어요? 네. 이게 나와서 그래.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부산을 갔다 가야 되고 부산에 있다가도 제주도를 가야 되고 제주도에 있다가도 일본을 가야 되고 일본에 있다가도 뭐저 베트남 뭐 저쪽을 좀 이렇게 많이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는 중동생활도 좀 그치? 있었고 그리고 90년대는 남미 쪽으로 뭐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쪽으로 많이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도 여기서만 끝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도 이쪽하고 이쪽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동서남북을 다 찍고 다녔다는 얘기야
저 멀리 북한 뭐 이런 데만 안 갔지 밑에 쪽으로 우리가 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데는 아빠가 인간한 짓아 나만큼 해외물 먹은 사람 없다고 좀 이렇게 할 정도인데 아빠도 외로웠겠다. 예, 그래서 한 4월 달에 날짜 정해진 건 아닌데 나가요? 예, 저 베트남 쪽으로 하면 그냥 바람도 칠 겸 뭐 시장 조사 겸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엔지니어 쪽이니까 뭐 장사하고 비즈니스는 이제 못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관리 그리고 가서 시장 조사 어떤 분위기 이제 그걸 그렇게 나야 돼. 기술적으로 조금 아마 이런 데라서 이제 의석도 해결하고 뭐 그쪽이 저 임대료만 나오면 그 정도 적합 정도로 지금 수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덕이 있어요. 그 덕이라 내가 사람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그 그런 오늘 해외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많고 많지 뭔가 그 사람들을 접할 때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딜이라든가 어떤 미팅을 가진다든가 그래서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고 자꾸 뒤로 주저하지 마셔. 아직까진 연세가 괜찮습니다. 갑자기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쓰러질 건 아닌데 한번 쓰러질 뻔했었어 아버지가. 응? 몸수가 그래서 내가 어떤 중풍, 풍 이런 거 조금만 조심하셔야 돼. 네. 그게 치발의 대력이야. 그리고 아프니까 좀 신경을 쓰면 요즘 이제 자꾸 기력이 떨어져서 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그냥 안 떨고 싶은데 조금 떨리는 생각도 없잖아 있고 뭐 요런 게 좀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큰 거를 내 몸이 건강해야 앞으로 10년을 더 해먹고 사는 거야.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온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 내가 3년 동안 벌 수 있는 운이 있으면 10년을 나누셔. 그래야 앞으로 10년이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손주새끼라도 어떻게 뭐 졸업식이라도 뭔가 챙겨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거 네네. 가야 돼.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네들끼리 외로움이 너무 많았다라고 아까 초반에 그래서 이 얘기였구나. 그러니 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빠 정성을 조금 들여놓고 하늘에 내가 인연을 만나게 해주고 아이들의 외로움이 내가 부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빌어놓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 건강 그랬으면 좋겠고 아버지도 내 여자가 없어. 내 여자가 없다고. 네네. 그러니 그냥 만나지신 분 밥이라도 드실 분이 있으면 그냥 만나지시고 원래는 정말 공방에 사주 내 마누라가 있어서 공방에 사주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다 주고 다 또한 바람에 놔야 되고 내 계시는 분도 또한 외로움에 못 이겨서 그렇게 조금 내가 돈 벌어다 줬어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가정이 좀 불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그러니까 고해성사라고까지는 뭐하고 가족이 조금 화합될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5년? 향후 5년?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마웠네라는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네. 그리고 제가 이사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이동? 사실은 아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막 방문 두 개 이래 설 일이 없잖아요. 저 사실은 남의 집 살아요. 사는데 그래가지고 옆방으로 저 일단은 요즘 텐트 이삿짐 좀 옮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 한시적으로 있다가 LH나 SH 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한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검색을 하고 아직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이동수라고 봐요 우리는. 네네. 그 이동수가 가을 시절이나 가야 되고 내년 봄 시절에 마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 움직이셔. 안 움직이고 나서는 그게 이동수가 없어. 원래 줄여서 가야 돼. 아빠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빠 건강, 폐, 뭐 이런 거 정말 건강이 조금 걱정스러워. 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건강이 걱정스러워. 그래서 내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아이들 걱정스럽고 내가 좀 줄여가고 점점 어떻게 보면 멋있게 살았다. 바삐도 살고 그게 이제서야 나타나는 나의 병으로 오니 아빠도 나무른 데로는 힘들고 외로움이지만 줄여서 가.
갈 수는 있어. 내년 올해 가을 내년 봄 시절로 내가 신청을 하고 갔을 때 뭔가가 할 수 떨어질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 움직이셔. 그렇다고 다음 달 당장 그 다음 달 당장은 없어. 예, 예, 왜냐 어, 없어고요. 예. 어, 뭐 진짜 운이 좋아서 그러도록 기다려야 되는 본인이 갔을 때 떨어지는 그 운세가 있어. 근데 뭐 많이 조심하셔요. 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 천식으로 되는 이런 심장기혈, 그 폐 뭐 이런 거로 좀 중풍 이런 게 조금 없잖아. 아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그러면 이제 저기 아들내미가 한번 그 던졌지.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으면 어떤 양식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아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은 없고. 아까도 어, 좀 전에 이제 가족적인 게 화합. 이 될 수 있는 게 운연한 쪽으로 거기에서 미안하다 근데 고맙다 지금 뭐 옛날 그다 이혼하신 그 어, 뭐야 부인을 와이프를 사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아빠도 안 돼 네, 솔직히 맞아. 얘기를 할게 네. 준비도 안 돼 있어 네. 다시 또 다시 지났다가 온 세월을 다시 또 고생시키게 생겼고 어, 아빠 스스로도 지금 내 자리가 내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빠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움직였는데 내 이 주어진 형편이라든가 네, 내가 맞아요. 주어진 그게 또 데려다가 그래서 지금 잠깐 잘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안정 잡고 뭐 LH는 어떠고 몸은 어때 거기 속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주어진 것 같고 왜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이고 같이 했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없어서 그거를 그 그래도 지금 보여주고 싶은 이게 좀 부족하다 생각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아빠도 마음은 조금은 있다 완벽하게 어 싫다 이건 아니다 그래도 뭔가 이유됐다 자식이 원해서든 뭔가 이랬어든 어 뭔가가 이유가 인지기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나 잘 하시네 우리 할머니가 그래야 다시 사모님을 재결합을 하든 어? 아니면 데리고 와서 대가 다 뭐야 죽기 전에 얘는 호강시켜 살든 아이들을 결혼하는 것까지 내가 눈 뜨고 바라보고 있든 잘못하면 되기면 되면 내가 눈눈 시절이 될 수가 있다 그런다 3년 안쪽으로 그러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건강 체력 관리 좀 내가 먹는 약을 평생 달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우리 아빠야 아버님이셔 평생을 응? 그럼 이젠 드는 약도 없어 응? 거의 만성이라서 그래도 뭔가 내가 좋은 것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 유기농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좋게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몸살 걸려가지고 감기 조심하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건강 조심하셔야 돼 기간 천식 아빠 들어오면 열이 올라와 내가 지금 열이 너무 확 간 거거든